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여성 건강 표방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57%가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건강식품 및 생리대 팬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사이트 620건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화화 등 여성 건강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024건 중 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거짓 과장 광고 사례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이 156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5인 운동 광고가 140건, 자율심의 위반 113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했음에도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의 질건강, 질유산균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 사례는 생리불순, 생리통환화, 방광염 예방 도움 등으로 표현해서 판매한 게 적발됐는데요. 건강기능식품 5인 혼동 광고건은 일반 식품 및 해외 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 면역 건강 지원 등을 표현했고 자율심의 위반은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했습니다. 소비자 기만 사례로는 원재료 효능과 효과를 제품의 효능과 효과, 5인 혼동하게 제품 원재료인 아연인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치료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